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년 3회 토목기사 수리학 및 수문학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41번. 최대 유출량 계산하는 건데 주어져 있는 게 면적 유출 개수, 그리고 강우량 주어져 있네요. 자, 요거 어떻게 구하나요? 우리 합리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합리식 그러면은 얼마예요? 3.6분의 1 CIA 혹은 360분의 CIA 둘 중에 하나를 쓰죠. 뭐에 따라서요? 네, 면적에 따라서. 면적이 킬로미터 제곱으로 나왔을 때는 3.6으로, 면적이 360으로 헥타르로 나왔을 때는 360으로 써요. 이게 그냥 단위 환산인데, 요때 C는 뭐고? 유출 계수. 그 다음에 I는 강우 강도죠. 근데 단위가 밀리미터 퍼 아워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봤더니 면적 단위가 헥타르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식을 써주셔야 돼요? 네, 3.6, 360분의 1로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유출 개수가 지금 0.7이고요. 그 다음에 배수 면적 A가 500이 나왔는데, 강우 강도가 연평균 강우량이 나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연평균이니까 1년에 지금 몇 밀리미터 내렸는지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뭘로? 시간당 몇 밀인지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단위 환산을 통해서 계산하도록 할게요. 자, 360분의 1 곱하기 0.7, 강우 강도 지금 얼마? 밀리미터 퍼 이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1년은 365일이고,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요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어 이어 데이 데이 약분되고 밀리미터 퍼 아워. 그래서 시간당 강우량, 그러니까 강우 강도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배수면적 500.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단위가 큐빅미터 퍼 세크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얼마 나오냐면요. 0.14427 나와요.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자, 요렇게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나잘 모르겠다. 그냥 CIA로만 계산해 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그냥 단위를 이걸로 여러분이 맞춰 주시면 돼요. 자, 볼게요. 유출 개수 0.7이죠. 그다음 I 값이 지금 1300 밀리미터 퍼 이어 나왔어요. 자, 요 단위를 지금 큐빅미터 퍼 세크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밀리미터 나왔죠. 그러면은 1000mm가 1m죠. 그래서 이렇게 미터 바꿨고요. 자, 1년은 우리 초로 바꿔야 돼요. 1년은 365일이고, 하루는 86,400초죠. 그래서 이렇게 초로 바꿨습니다. 자, 그 이렇게 하면은요. 밀리미터, 밀리미터 없어지고, 이어, 이어, 데이, 데이 없어지고, 미터 퍼 세크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면적이 500헥타르가 나왔는데, 자, 우리 1km 제곱이 100헥타르예요. 그러면은 100헥타르가 1km 제곱이죠. 그리고 1km는 1000m죠.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제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헥타르, 헥타르, 킬로미터 제곱 없어지고 결국에는 여기 미터 제곱이니까 큐빅미터 퍼 세크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위 환산하는 거 보니까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수 면적이 얼마면? 헥타르면 360분의 1 CIA. 그다음 배수 면적이 킬로미터 제곱이면 3.6분의 1 CIA. 그렇게만 여러분 기억하셔서 푸시면 좀더 간단하게 풀거든요. 자, 그래서 둘 중에 여러분 편한 걸로 쓰세요. 자,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0.14427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요. 42번 볼게요. 자, 속도 수도, 위치 수도, 압력 수도 있을 때 동수 경사는 그랬네요. 자, 우리 요건 볼까요? 우리 베르누이 정리에서 보면은 전수도 그러면 위치 수도, 압력 수도, 속도 수도 다 합친 거죠. 이게 전수도예요. 그죠? 그러면 요 전수도 값을 다 합친 걸 우리 뭐라고 해요? 에너지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선은 위치 수도, 압력 수도, 속도 수도 다 합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만 빼고? 속도 수도 빼고, 그죠? 에너지선에서 속도 수도를 뺀 요것만큼이 뭐예요? 동수경사선이 되죠. 그래서 압력 수도와 위치 수도를 합치면 동수경사선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자, 여기 에너지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합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위 있죠. 요 수위하고 같을 때요 선이 동수경사선. 그래서 그거를 합쳤더니 압력수도 위지수도 합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동수경사는 속도수도만 뺀 겁니다. 그러니까 압력수도와 위치수도를 합친 거니까 G랑 그 다음에 로분의 P, 그죠? 그래서 G랑 로분의 P,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우리 43번 문제 볼게요. 자, 요게 처음에는 정답이 지금 4번으로 나왔다가 지금 1번과 4번 이중 정답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리피스에서 유속 공식 어떻게 되나요? 루트 2gh죠. 이때 h는 요 수위 차예요. 그러니까는 h4가 크면 클수록 유속이 커져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인데, 근데 정답이 요 h1이 클수록 또 나오게 돼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수심이 깊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뭐가 커져요? 수압이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속도도 영향을 받더라. 그렇게 보는 건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게 맞아요. 왜냐면 수위차가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증가해서 다른 게 그대로라면 모르겠지만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4번이 맞지만 지금 이렇게 하면은 수도 전체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 1번도 맞다라고 이중 정답 1번, 4번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오리피스 유속 공식은 루트 2gh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